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강준만의 넛지 사용법입니다. 원조인 리처드 탈러와 캐스턴스타인의 넛지 대신 아류인 이 책을 선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총 4부 430페이지로 구성된 넛지의 핵심 개념을 소개하는 1부는 166개 대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거의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어서 개별적인 사례를 소개하는 2부와 3부는 미국의 상황과 관련이 깊을 뿐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아 지겹고, 마지막 4부에서는 조금 더 대중적인 넛지의 사례 12가지를 언급하면서 시작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즉, 이미 핵심 개념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는 우리에게 넛지는 역설적이게도 그다지 추천할 만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활용 사례이죠. 다양한 사례를 접하는 과정에서 응용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강준만의 넛지 사용법을 소개하는 건데, 결코 이 책이 좋아서는 아닙니다. 이 책이 지닌 몇 가지 문제점을 보면, 첫째,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수많은 책을 쓴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사용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둘째, 실제 사례와 학생들의 아이디어, 그리고 다른 논문에서 인용한 것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셋째, 실제 사례의 경우 연도나 장소 또는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이러면 결국 이 책을 읽은 사람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라는 식의 부실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죠. 넷째, 잘게 쪼개서 많은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같은 범주 내에서도, 그리고 범주 간에도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다섯째, 사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넛지 활용 사례는 말 그대로 백문불여 일견인 경우인데, 글로만 설명하고 사진은 첨부하지 않은 건 초보자도 저지르지 않을 실수입니다. 저자의 이력을 보면 몰라서 또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성이 부족해서겠죠. 책한 권을 출판하기 위해 베어지는 나무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생각에 엄청난 노력을 곁들여도 사회적 지위나 돈이 없어서 책한권 출판하지 못하고 애태우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타성에 젖어 대충 책을 내는 건 지성인으로서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다양한 넛지 활용 사례를 언급할 수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 책을 선택했을 뿐, 첨부한 PDF 파일은 전혀 다른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어의 가독성을 조금은 높였고, 중복되는 내용은 가지치기 했으며, 부족한 정보들을 채워 넣었고, 최대한 해당 사례의 사진들을 검색해서 소개했으니 보시기 편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사회학 전체를 개괄할 수 있는 김윤태의 새로운 세대를 위한 사회학 입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